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팬더 이너박스 특집 마지막 회. 네. 배뮤람에서 제작이 되는 잔레이 드라이브 페달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처음 다뤄보는 브랜드죠. 네. 배뮤람. We create truly authentic 페달이라는 포부 아래 빈티지 앰프와 페달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네.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장해온 배뮤람사는 오랜 기간 동안 기타리스트들에게 성배의 역할을 해줄 오버드라이브 페달 제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독한 필드 테스트를 거친 페달들을 출시를 해서 레코딩이나 스테이지에서 최고의 사운드를 연출하면서 기타 본연의 소리를 유지하는 이펙터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제가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처음 봤어요. 얘를. 근데 얘네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펙터가. 네, 맞아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뮤람 같은 게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 다뤄본 카탈린 브리드의 5F6라든지 보스의 FBM1은 팬더 오그 베이스맨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을 한 반면에 이 친구는 블랙페이스죠? 그죠. 블랙페이스. 그러니까 이 블랙페이스라는 앰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1963년에 검은 톨렉스 재질의 커버 그리고 검은 컨트롤 패널부 네. 은색 스피커 메쉬를 가진 모던하고 센세이셔널 디자인의 이펙터들, 앰프들 가 출시가 됩니다. 이런 애들을 바로 블랙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트윈 리버브나 비브로럭스 같은 전설적인 앰프들도 이 바로 블랙페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디럭스 리버브도 이 위에 패널이 실버로 나왔던 적도 있지만 지금 보면 또 다시 블랙이죠. 네. 역시나 이 블랙페이스. 라고 불리우죠. 6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 시기가 팬덴프의 전성기라고 네. 불릴 만큼 수많은 명작들을 탄생시켰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앰프들을 복각해서 네. 제작한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경쾌하고 부드러운 서스테인이 단단하고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고요. 부자연스러운 컴프레션 없이 훌륭한 서스테인이 조작이 쉬운 오버드라이브로서 기타 고유의 톤을 유지시켜줍니다. 젠레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60년대 블랙페이스 팬더 앰프의 훌륭한 서스테인과 네. 펀치감 있는 클리어 톤을 재현을 한 이펙터고요. 마이클 란도, 스캇 핸더슨, 팀 피어스, 오즈노이 등 다수의 뮤지션들이 극찬한 팬더 앰프 기반의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많이 보여요. 항상 네. 이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 보증수표 같은 사람들이랄까. 근데 뭐 란도 때문에 떴죠 사실은. 그렇죠. 란도가 이제 메인 페달로 쓰면서. 네. 이 항상 스캇 핸더슨은 항상 어느 브랜드나 그러니까 그분의 약간 쉽게 설명하면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자제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냥 뭐 주면 다 받아 이 양반은. 이 그 키스의 베이시스트도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엔더서를 했었거든요. 어떤 얘기 하려는지 네. 잘 알겠어요.
풀 브라스 바디를 사용을 했어요. 이펙터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잡음을 완벽하게 해소한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 배뮤람의 모든 이펙터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풀 브라스 바디라고 합니다. 100% 핸드 빌트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비싸죠. 그렇죠. 배뮤람만의 독창적인 사운드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들 썼었죠. 그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썼나? 뭐 그러고 내보내긴 했는데 지금 제주에 제가 아는 기타리스트들 중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만 6명 정도가 쓰고 네.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뭐냐면은 보급형 뭐뭐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상향된 튜브 스크리머, 그러니까 성향이 튜브 스크리머라는 게 아니라 이 튜브 스크리머들이 항상 보면 페달이 하나씩 있었었잖아요. 그처럼 약간 이제 연주력이 있고 좀 더 이제 기어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하나씩 있었던 네. 그런 이펙트로 기억을 합니다.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9V DC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네.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네. 게인, 네.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들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들을 조절합니다. 정말 불친절하게 안 적혀 있네요. 네. 아까 저희가 돌려보고 그쵸? 알았습니다. 돌려보고 뭐 어려운 구조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적어주지 그냥. 그러네요. 그리고 상단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이나요? 보여야 될 텐데 예, 보이시죠? 시크릿 트리머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펙트에 연결하는 사용하는 기타의 픽업 종류, 앰프 채널,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시크릿 트리머를 적당하게 세팅하면 가장 이상적인 드라이브 레벨을 사전에 세팅할 수 있다고 네. 합니다. 미세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기타리스트들한테 물어봤대요. 네가 원하는 게인량은 뭐냐, 볼륨량은 뭐냐 계속 물어보다가 미세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트리머 컨트롤을 장착을 한 거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십자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조절할 것을 권장을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사운드를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약간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베이스맨에서 영향받은 애들은 중음역대랑 저음역대 거기서도 특히나 저음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들레인지가 강하고 하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고음 미드라이 정도가 네. 티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개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배뮤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근데 확실한 건 진짜 좋은 페달이에요. 네네. 저 좋은 페달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개치가 아니라고 해서 뭐 얘를 지금 까는 게 아니라 왜 사랑받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쳐보면 소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100% 네, 소리가 앞으로 쏟아져 나오고 네. 존재감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레코딩이나 라이브 때 이제 발군의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래서 그렇죠. 드라이브량을 저희가 더 네. 줘볼까요? 볼륨 조금만 줄일게요. 네. 저희가 베이스를 한번 높여볼게요. 거긴 트래블일걸요? 여기요? 네. 그런가요? 네.
이게 저음역대를 어느 정도 노브로 해서 채워줄 수는 있지만 앞서 다뤄봤던 이펙터리랑 확실히 성향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전부를 올릴 때는 네? 그 형이랑 저랑 약간 기대하는 그 그쵸, 소리가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 소리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뭔가 그 약간 빈티지 그 사운드에서 그쵸, 그쵸. 느껴지는 그 저음이라면 얘네 약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뚱뚱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저음이 오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소리가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뚱뚱해지는 그쵸, 그쵸, 느낌. 그쵸, 그쵸. 입자가 뚱뚱해지는 그쵸. 느낌.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약간 오 이건데 약간 이제 공까지 한번 같이 높여볼까요? 네. 근데 확실히 잘 만들었어요. 그쵸. 소리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감흥이 없는 거는 지금 여러분 지금 리뷰에서 제가 아까 뭐 이 시리즈 전편 보시다가 이제 이걸 보신 분들 왜 배뮤람 소리 좋은데 별로 신나 있지 않지 아니면 뭐 제 표정 보셔도 워낙 익숙하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쵸. 저한테는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배뮤람은 굉장히 좋은 페달이고 여러분 소리 지금 뭐 들으셨네. 아시겠지만은 뭐 앰프를 뚫고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존재감 있고 그리고 뭐 왜 또 기타리스트들이 좋아하냐면 피킹 뉘앙스를 굉장히 잘 전달하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약간 좀 슬픈 말이긴 하지만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루기 힘든 다루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 좋다고 하니까 사서 썼다가 네. 어이구 왜 이렇게 왜냐면 삑사리 나게 다 들려요. 조금만 잘못치면 이게 왼손 오른손 피킹 타임 안 맞으면 그냥 바로 뽀록 나가지고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사셨다가 잘 많이 파시고 약간 그런 페달이긴 해요. 네, 마일드함이 좀 없죠. 이제 은총 씨께서 배뮤람의 잔레이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더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참 아쉽네요. 뭐가 아쉽냐면 이게 두 번째로 다뤄보고 세 번째를 카탈린 브리드의 5F6를 다뤘다면 포뮬라 더 점수를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좋거든요. 사운드가 네, 진짜 근데 좋죠. 아직도 그 머릿속에서 그 사운드가 떠나지가 않아요. 개인 취향이 또 너무 또 저희가 네. 그쪽을 더 좋아하고 그렇죠. 보니까 외국 마동석 아저씨의 사운드 그렇죠. 나는 약간 좀 권상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 김종국 형아 같은 그렇죠. 느낌 맞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한 줄 평 먼저 네 배뮤람 잔레이
한 주평 드릴게요. 리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뭐 사실 저희가 리뷰 영상 찍긴 하지만 리뷰 이미 너무 많이 된 이펙터고요. 뭐 그리고 소리 너무 좋은 거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 줄평 이야기는 아닌데 뭐 개인적으로 배뮤람한테 제가 아쉬웠던 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배뮤람이 좀 많이 차갑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근데 그 차갑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또 선명도랑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확실히 해상도 좋은 소리가 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뭐 기타 톤 드라이브 톤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뭐 배뮤람 페달은 굉장히 좋은 페달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드릴게요. 다 좋아할 순 없다. 이 제가 감히 느끼는 건데 옆에서 들었을 때 이만큼 호불호가 안 갈릴 페달도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대부분 좋다라고 얘기할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상도도 높고 드라이브 질감도 굉장히 진짜 좋아요. 정말 좋고 그리고 다루기 쉽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갖춰야 될 이상적인 사운드를 다 갖춘 오버드라이브 네. 페달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덜 정교했으면 좋지 않았나 더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보 같았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격도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네. 비싸니까. 네. 근데 이 브라스 캐스트만 해도 가격이 엄청나요. 이 케이스만 해도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돈값은 합니다. 네. 이건 확실히 그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돈값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예요. 네, 이제 점수를 한번 저희가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거를 2년 전에만 리뷰했어도 제가 10점 그냥 때렸을 텐데 그렇죠. 이게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은 페달이고 이미 이 친구가 나와서 한번 휘젓고 난 이후에 네. 변해도 강산이 두 번 세 번은 변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펙터 타임인지 이제 즐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갑자기 뭐 그렇죠. 뭐 처음 듣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지금 다 때려 부시는 그렇죠. 페달도 있었고 무시무시한 뭐 브랜드들 많이 뭐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페달들이 이제 많이 못한 것도 있었는데 뭐 배뮤람은 배뮤람이니까요. 이제 뭐 배뮤람에서 이제 또 뭐 이렇게 뭐 골드 캐스트로 해가지고 금으로 해가지고 뭐 또 하나 나올 수도 있죠. 뭐 싸대기 난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